여긴 브라질 상파울로 CCX 피해와다.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12월 20일 개봉하는 거함. 제이슨 모모아가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고, 아틀란티스 그대로 갖다 놓았다. 이번엔 실물 공격이다. 제이슨 완 감독부터 야히야. 제이슨 모모아, 패트릭 윌슨 깜짝 등장까지. 아쿠아맨 최고예요. 후덜덜 폭력적 비주얼. 아쿠아맨이 말아준 칵테일 한 잔도 마셔주고 짠. 진심 바다에서 등장하는 줄. 현장에서 느껴지는 꿀잼의 기운, 흥분감 넘치는 패널 쇼까지 다 보고 왔다. 나도 사랑해요.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12월 20일 대개봉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해요. 이번엔 원카다. 티모시 안녕하세요. 꿈에 그리던 초콜릿 공장 당장 탐방해봐야지. 솜사탕 구름부터 핑크 버거. 아니 이건 초콜릿 열매 나무. 계열 같은 토끼 장식. 알록달록 초콜릿 토핑들 사랑스러워. 초콜릿 미끄럼틀 놓칠 순 없지. 간다. 아이쿠, 이젠 진짜 초콜릿 만들어 보러 간다. 여기도 티모시 인증샷은 못 참지. 스윗 대폭발 JMT 디저트 만들기 가보자고. 당장 꿈의 디저트 가져와주세요. I'm ready. 버터 녹이고 초코도 녹이고 칼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내가 먹을 거니까 최고로 달달하게 만들 테야. 담고 또 담고. 드디어 완성. 브리가데이로와 딸기 트러플 진짜 맛있음. 집에서 또 해먹고 싶은 바로 그 맛. 초콜릿 머핀도 만들었어요. 1월 31일 대개봉. 달달하게 같이 기다려보자고요. 이 모래벌레 기억나는 듄 친자들. 푸처 핸서 쌀이 질러. 듄이 파트 2로 돌아왔다고. 듄 파트 1의 짱잼 유잼 짜릿함 잊지 못해. 빨리 개봉해주세요. 현기증 나요. 플로렌스 퓨, 오스틴 버틀러, 젠데이아, 티모시 샬라메까지. 듄 친자들 마음을 선덕이게 할 은혜로운 비주얼. 거기에 천재 레전드 드니 빌레브 감독까지. 감독님 카리스마 진짜 멋있음. 비주얼적으로 더 신경 쓰셨다는 파트 2 완전 기대된다. 좋은 건 크게 봐야지. 큰 스크린을 위한 대박 영화 제작하셨다고. 완전 자부하심. 기대됩니다 감독님. 사랑해요. CCXP 한정 영화 오프닝 15분 길이의 영상과 스페셜 트레일러까지 감상했지요. 보고 나서의 감상평은? 말해 뭐해. 파트 2가 찐임. 듄 파트 2는 2024년 2월에 대개봉 예정. 나 개봉할 때까지 숨 참는다. 님들, 퓨리오사 매드맥스 4가 개봉 기다리는 분들 모두 주목. 역시나 포스 철철 넘친다. 들리나? 나의 심장 고동 소리. 이 수상한 장갑, 벨트, 마스크들은 다 정체가 뭐야? 1번, 2번, 3번, 4번 하나 골라. 그래, 나 퓨리오사 과몰입녀. 덕질에서 빠질 수 없는 코스프레 가보자고. 점점 까매지는 눈두덩이 피까지 묻혀주고. 하나 더 피 추가요. 엄지척. 어때, 이 정도면 워보이랑 사막 레이싱 가능? 머리까지 말아주고 나면 완성. 퓨리오사 덕심 뿜뿜. 퓨리오사 코스프레하고 배우들과 깜짝 만남. 크리스 햄스워스의 폭력적 비주얼. 이틀만 그 자체였어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안경을 꼈어요. 퓨리오사 강렬함 기대할 수밖에 없는. 아냐 테일러 조이 포스 레전드 조지 밀러 감독님도 만남. 솔직히 나만 매드맥스 인생 영화는 아니겠지. 극장에서 보기 최고 영화가 될 거라고 하신.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2024년 대개봉 예정. 빨리 개봉 날이 오길. 리멤버 허.